할렐루야. 네.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요. 네, 이 시간 홀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함께 걸어가자고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월 27일 이른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죄를 내어놓게 하시고 참된 회개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사죄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거룩한 자들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주일 예배 귀한 은혜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와 같이 동행하는 승리를 주시옵소서. 허물로 인한 회개의 기도보다는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감사를 받으시고 찬양을 열납하시며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속의 종으로서가 아닌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고 말씀의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영이시니 그 영이 계신 곳에 저희의 마음을 거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주의 흔적이 항상 남아있기를 소망하며 십자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신앙은 생활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짧지만 중요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도 기독교 이단들이 많은데요, 2000년 전에
1세기 후반에도 기독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하면 버섯이 떠오르고 이단 하면 엽차기가 떠오른다 뭐 이런 분도 있었는데요. 자, 이단이란 말은 뭐 2단, 3단 그런 게 아니라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쓰죠. 처음에는 기독교 신앙인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끝이 다른,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특히 영지주의 이단들은요,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추종한다. 그래서 영지,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잘 나가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끝이 어디로 가냐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육은 악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러운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 육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영으로 오신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죽으신 척 하신 거다. 영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요, 이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종교의식은 거룩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영적으로 거룩하게 드려야 되고,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어차피 우리의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죄악에 살아야 된다,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아했지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세상의 즐거움도 다 허용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 말씀과 맞지 않은 이단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영지주의자들은 사라졌지만 이 시대에도 이 영지주의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그런데 주중은 세상에서, 이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이 모습이 분리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교회 왔을 때만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전혀 그런 향기를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경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는 구원론의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텐텐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나의 입으로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 주여 주여 시인한다 해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맞습니까?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들인데 너무 상반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의 배경을 알면 다 풀립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유명한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그 넓은 언덕에 직접 가보았었는데요. 눈을 딱 감으면 쫙 예수님이 다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언덕 풀밭에 딱 모여있는 모습이 그냥 상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몰려왔죠.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고, 뭔가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간다고 하니까 궁금증 때문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고 또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많았죠. 반면 로마서의 배경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를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 아닙니까? 황제가 신으로 여겨지는 그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에서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목숨 거는 일입니다.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군중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왔던 상황은요, 한인 교회가 한인 식당보다 조금 더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민사회에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찾아오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지요. 반면 로마서 10장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죽임을 당하는 북한이나 아니면 이슬람권에서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확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아, 그냥 믿는다고 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 그래? 그럼 뭐 보험 하나 들어놓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볼까? 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삶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따라서 나의 구체적인 생활도 삶도 당연히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즉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다 권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인 28절을 보실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여기에는 구원의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믿는 때에 대적하는 이들이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된다. 이게 27절과 28절 전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이든 주중이든 예배당이든 뭐 집에서나 일터이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며, 그래서 이 신앙에는 꼭 생활이 같이 붙어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이나 박해를 당한다 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참된 신앙은요,
생활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내용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눴던 이단인데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지금 이 시대까지 남아있어서 주일의 예배당 안에서만 크리스찬인 경우가 적지 않지요. 그리고 구원을 쉽게 생각합니다. 입으로 예수님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은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의 말씀은 신앙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였고요. 그래서 신앙에는 꼭 생활이 붙어서 신앙생활이라고 부른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자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무엇이 가장 힘이 듭니까?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또 주중에도 기도 생활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 교회 안에서 늘 일꾼이 부족해서 나의 시간과 재능을 들여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것, 그리고 교회 밖에서 나가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고 돕고 나누고,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렇게 주일이나 주중이나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힘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은요 기쁘고 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입니다. 특히 나에게 상처를 주고 지금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정말 한 분 한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고 정착을 하는 동안에 다들 참 많은 일들을 겪으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책 한 권을 써도 될 정도로 그런 엄청난 스토리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요 전집을 낼 정도로 뭐 5권, 아니면 어떤 분은 10권, 참 이런 엄청난 경험들을 참 많이 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셨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반당하고 무시당하고 학대당한 그런 아픔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들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요. 세월이 약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게 풀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천사 같은 분인데 그분의 입에서 저는 그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이고 내 얘기하는가,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상처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는 선하게 대했는데 악하게 돌아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예, 밤에 잠이 안 오죠. 자다가도 벌떡 깨서 막 심장이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빌립보서 본문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 생활하는 것, 특히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반응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찔리는데요. 여러분, 자, 왜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가? 성경적인 원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전적인 죄인임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래서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도 죄인인 사랑 없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며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게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게 구원의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이런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열매를 통하여 누가 주인인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 머리로 잘 많이 들어왔던 내용 아닙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왔던 내용이고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 아, 이게 실제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 정말 구원의 증거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 쉽지 않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 너무 큰 찔림이 있습니다. 와, 이거 쉽지 않은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미시 마을 가보셨습니까? 자, 사진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들은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들은 현대 문명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뭐 전화기, 뭐 컴퓨터, 뭐 이런 건 물론이요, 아예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농사짓고 살아가는 저 조용한 시골에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아미시들은 이단이 아니라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제세례파가 있었거든요. 예. 여기 한 분파인데, 이 제세례파에서 이제 뭐 메노나이트 또 아미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그 메노나이트는 그래도 좀 현대 문명을 조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미시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좀 더 소박하게 살겠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펜실베니아에 조용하게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에 사는 우리들도 랑캐스터의 성극 보러 가지 않습니까? 예, 이제 사이렌 사운드 이제 성극을 보고 나면 그 옆에 아미시 마을이 이제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 음식 식당에서 그들이 이제 손수 유기농으로 재배한 음식으로 그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아미시 마을 투어를 하기도 하지요.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야, 21세기에 이렇게 참 불편하게 사는 게 괜찮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하죠.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소박하게 그리고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게 참 부럽기도 하다. 아, 우리 너무 복잡하잖아요. 생각할 게 너무 많고 막 정신없고 너무 바쁘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그런데요, 2006년도 가을에 세상을 놀라게 한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랑캐스터 아미시 마을에 학생들 다 해도 26명밖에 되지 않는 그 마을 안에 이제 그들의 이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에 정신 이상자가 총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그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이 총기를 난사해서 여학생 다섯 명이 죽고 또 다섯 명이 크게 다치는, 그리고 범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엄청난 취재진들이 이 아미시 마을로 몰려들었죠. 그런데 이들이요, 방송 인터뷰에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이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암송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삶에서 나타낸 겁니다. 혹시 카메라 언론 앞에 서니까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알고 보니까 이 사고가 일어난 지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몇몇 아미시들이요, 그 범인의 아내를 접촉을 해서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족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껴안아줬다는 겁니다.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아미시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현대 문명을 쓰지 않고 단순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심플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 그리고 그것이 생활로 나타나는 그 열매가 정말 아름답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니까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보면 안 받지,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그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매일 매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내어드릴 때에 삶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진짜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의 그 열매들,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신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 잠시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가질까요? 우리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진짜 신자입니까? 얼마나 교회 빠지지 않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왕이 되어 있느냐, 누가 진정한 주인인가, 이것이 정말 신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는 완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삶으로, 신앙으로, 생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은 생활로 나타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 바로 나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주님이 주인 되시며 왕 되신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바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진짜 신자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평생 술 부다
하나님 아버지, 슬프나 즐거우나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주일이나 주중이나 늘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증거들이 우리 삶의 곳곳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물질과 신분과 관계와 모든 삶의 아픔과 즐거움 모두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삶의 왕이시며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으니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2월 한 달간 암송했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 통독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 인원의 제한이 없으니 교회 웹사이트에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뉴저지 교회협의회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지역교회 33명의 목사님들이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온라인으로 설교 메시지가 올라올 예정인데요. 참된 교회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3월 목회계획서가 교회 웹사이트와 교회 루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잘 참조하셔서 3월 한 달간 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345호가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예배 후 나가시는 길에 복도 데스크에서 한 부씩 가져가시고 자발적으로 5불씩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에서 오늘 오후 4시부터 윈터 프레이즈 나이트 겨울 수련회가 열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13일 주일 오후 5시에는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교육 디렉터이신 김병훈 목사님을 모시고 학부모 온라인 세미나를 갖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세대 간 제자 훈련의 본질에 대한 귀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모든 학부모들과 또한 자녀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주일에 요람이 배부될 예정입니다. 요람에 들어갈 내용을 수정해야 하거나 사진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교구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큰 비로 인해 교회 건물에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요. 내일부터 2주간 교육관 1층의 벽면과 로비 천장 공사를 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신 종하며 들가 사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진짜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만 주인 되시는 삶을 삶 속에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